사실 여기 온게 제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지금 4개를 올렸는데 처음 올린 거는 뭐 그냥 어떻게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00개가 넘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1,000개,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70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다른 거랑 제 딴에는 비슷하다고 올렸는데 네 번째 거는 그 요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70회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결로 나간 건데 아직도 고민이 되는 게 어떤 컨텐츠를 잡아서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보는 사람이 이걸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탈률이 너무 많은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컨텐츠 지난번에 잡을 강의 들으러 오셨다 저쪽에서 저한테 질문 좀 하고 가셨죠. 그때 이렇게 이 중에서 어떤 게 낫겠냐고 하셨죠. 제가 그때 목표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목표를 못 잡으셨어요. 반응 있는 거 보고 가시려는 거잖아요. 제가 올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저희 방주 영상 중에서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연결되는 영상은요, 조회수가 적은 거예요. 유튜브 컨설팅 의뢰 들어오는 것도. 조회수가 적을수록 찐이 봐요, 필요한 사람. 그래서 쇼핑 쇼츠를 올리시면, 이 기초 없이 올리시면, 조회수 안 나와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실 건데, 쇼츠 조회수 생각하지 마시고 상품 많이 올리시는 게 맞대요. 조회수가 적은 애가요, 검색에 걸리는 애. 상품을 사려고 할때 검색을 해요, 추천 보고요. 충동해서 구매를 해요. 충동 구매가 많을까요? 니즈를 느끼는 검색 구매가 많을까요? 그 70개가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가죠. 전화를 주셔서, 전화 주시면 이상담을 해야 돼요. 목표가 무엇인지,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할지. 그러고 중간에 요게 날까, 저게 날까 약간 미련이 생기실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채널 3개를 주시고, 대표님, 저, 이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러면 나머지 버릴게요 하고 주셨어요. 그 들어가 보고 다 버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쓸게 없었어. 근데 스킬은 생기셨더라고. 다행이에요. 스킬은 생기셨네. 방향만 좀 잡으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맞는 교육이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 만 원의 행복부터 오시면 될것 같아요. 만 원의 행복 안에 내가 왜 유튜브를 해야 되지 코스를 넣으셨어요. 감사하게도. 해? 저기 기초 스타트 만들어지면 그때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초 과정. 그래서 한번 연락 주세요. 통화해서. 제가 니즈를 들어야죠. 어떻게 하실지 들어야죠. 듣고 한번 세밀하게 볼게요. 그리고 또 목표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목표로 가실지. 그래서 방향을 잡고. 또 내가 이거 되면 뭐를 얻고 싶은지가 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어떤 채널이 낫겠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빨리 버는 방법 많이 봐서 알아요, 이거저거. 근데 꼭 그렇게 내가 이번에 애 등록금 때문에 6개월 뒤에 돈좀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 한번 찌끔 감고 가야 되는 그런 채널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네. 기초를 배우셔야 되는 게 맞고, 얘를 1년 뒤, 2년 뒤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작하면서 경험은 해보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갈수 있는 목표, 정확하게, 예, 그거를 세워놓고 가실 수 있게 좀 시간이 걸려도 전화 통화하시면 좀 대화를 해보죠. 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